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평식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별로 안 떨고 할줄 알았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되게 떨리네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커서. 그 맞지 않은 어느 정도. 저는 되게 3분의 2에서 4분의 3 앰플 정도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앰플은 치수강이 막 개방될 시점에 캐널 내에 인트라 캐널로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런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죠? 네. 그 다른 방법도 조금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선배 원장님은 마취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아프지 않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상악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하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어태치드 진지바 존에 니드르 베벨 방향을 본 쪽으로 해서 이 어태치드 진지바 쪽에 마취를 좀 추가로 하거든요. 상악은 안 하는데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렌칭 되는 정도, 이런 정도로 좀 추가 마취를 해주게 되면 하악에서도 블락을 하지 않고 엔도 트리트먼트를 펄파이티스가 있을 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잠깐.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최선배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의 뭐 후상 치조로 마취를 하고 한앰플 버칼 쪽에다 거의 다 마취를 합니다. 아, 그럼 팔라탈 쪽은 마취를 안 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프다고 할 경우에는. 김 원장님 팔라탈에도 마취 추가로 하실 건가요? 아, 펄파이티스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구강 내 상태는 이와 같이 그 아말감 레스토레이션이 있고요. 후방 부위로 크랙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크랙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엔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치아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이고요. 기존의 올드 아말감 레스토레이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팔라탈 루트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버칼 루트 에이펙스가 좀 블런트한 느낌이 있어서 에이펙스 쪽에서 페이턴시를 확보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치수강의 크기는 뭐 그다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덴틴 쉘프의 양도 임상적으로 하기에는 아주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컨빔 CT 영상에서 좌측 하단의 CT 영상을 보게 되면 MB2가 존재하는 영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MB 캐널은 좀 선명히 보이는 편이지만 또 DB 에이펙스 쪽이 조금 애매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신원장님하고 최원장님이 겁을 막 주셔가지고 되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러버댐을 장착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수평으로 2등분을 하고요. 수직으로 3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 상악의 1대구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6번이니까 펀칭 포인트는 여기 성인 남자기 때문에 약간 하방으로 이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는 저는 대개 성인 남성에서는 201번을 많이 사용하고요. 치아 크기가 작다면 아이보리 5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착하는 과정은 여보세요. 먼저 봤을 때 구개측이 먼저 관찰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쪽을 위치시키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은 약간 미끄러뜨리는 형태로 하면 진지바를 누르지 않고 장착이 되기 때문에 환자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상수는 덮어줘야 될 거고요. 김병식 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할 일이 없네요. 예. 조용히 하고 할까요? 네.
하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타액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클램프를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약간 벌려서 클램프를 러버댐 시트를 약간 찝어주는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러면 상악이야 별 문제 되지 않지만 하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트를 찝어주게 되면 좀더 타액이 올라오는 걸 많이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진 필링 할때 유용하겠죠. 또 러버댐 장착을 할때 되게 원장님들이 러버댐을 왜 써야 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러버댐의 가장 유용한 부분은 바로 양손을 다쓸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도에 왼손이 리트랙션을 담당하는 순간 그 엔도 질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버댐을 꼭 장착하시고 진료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마취 됐을까요? 아까 복할치기 추가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쿨살 리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명 원장님도 오클루저 리덕션을 먼저 하시는 편인가요? 러버댐 끼기 전에 먼저 삭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리덕션을 잘안 하고 하는 세 명이 다 이렇게 방식이 다른 거예요. 리덕션을 제가 하는 건 레퍼런스 스탑을 위치를 좀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환자분께서는 지금 치과 의사시고요.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아마 지금 치료를 받고 네, 있습니다. 아프시면 왼손 들어주세요. 괜찮으세요? 최선배 원장님 억세스 오프닝의 형태는 뭐에 준하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사악 대구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치아 외형의 축소된 한 가운데 기준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시면 어지간하면 다 찾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사악 대구치가 오블리퀴리티를 넘어서 이제 캐널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만 꼭 기억하셔서 비슷한 쪽으로 너무 확장 안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김병철 원장님이 집중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업세스 오프닝 할때 주의하는 거를 멘트를 좀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형태를 어떻게 잡고 하실 건지. 저는 지금 형성한 것 같이 오케버티 인레이 형태를 많이 잡아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펄프 혼이 가장 높은 펄프 혼들이 일부 깨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깨졌을 때 만약에 하악 치아라면 추가적으로 인트라케날 인젝을 조금 해주게 됩니다. 지금 환자분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닌자 어세스 같은 어세스 캐버티를 형성하는 건 제가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크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엔도 지발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엔도의 가장 기본은 코로날 펄프 혼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치수각을 제거하는데 엔도지발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닌자 어세스나 이런 걸 통해서 펄프혼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어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시도는 해봤었는데 체어 타임도 너무 길어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생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삶이 무료하거나 그러신 경우라면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명 원장님도 굉장히 억세스 오프닝 작게 하는 거 싫어하시죠? 저희 엔도를 좀뭐 현미경을 갖고 계시거나 이래서 그런 걸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좋은데, 일반적인 컨벤셔널하게 엔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냥 컨서버티브 이상의 억세스를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트라소닉 팁을 쓰고 계신 거죠? 네, 사용하시는 지금 팁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엔도 PS 2번 팁입니다.
아, 그러면 그 PS는 뭐의 약자인지 말씀. 형식이죠. 네, 뭘 좀 그려볼까요? 저는 그래서 라운드바와 울트라소닉을 사용하는 기준은 이 폴팔 플로우를 기준으로 플로우의 하방에 치즈를 터치를 하고 싶을 때는 울트라소닉을 쓰고요. 이런 부분 같이 플로우의 상방에 있는 부분이라면 라운드바를 추천드립니다. 울트라소닉 팁 사용을 항상 하시나요? 네,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성병 원장님은 루틴하게 사용하시나요? 저는 거의 안 쓰고 라운드바 위주로. 라운드바 위주로. 저는 라운드바를 쓰지 않는데 손이 좋으신 거죠? 아. 저 같은 경우는 2번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1번, 2분의 1, 4분의 1까지 사용을 합니다. 라운드가. 일단 팔라탈 측 조직 블리딩을 줄이기 위해서 큰 캐널 먼저 대략적인 발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약 20mm 정도 되고요. 제가 나이타이를 쓸 때는 핸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구를 작동하지 않고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기구가 다 들어갔다면 굳이 이 파일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들어간 정도니까 뭐 이 정도만 쓰고 브러싱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원장님 역시. 또 예전에는 이제 전동 파일이 돌린 상태에서 이제 캐날레로 넣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골드 와이어 같은 거는 사실은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김병수, 아니, 왜, 최소명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들어가고 다 뺀 다음에 이제 스탑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 김병수 원장님은 넣어서 이제 돌리는 형태로 그거는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근관에서 삭제를 할 수 있느냐 없냐 이 정도로 아마 사이즈를 예측해가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게이트 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정도면 사실 뭐 게이트를 쓸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데모를 하는 거니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게이트바가 이 캐나를 코로나를 친다는 느낌보다는요 나이타이에 비해서 게이트 장점은 편측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볼록한 덴틴 셸프를 다듬어주는 용도로 저는 게이트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브러싱으로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바깥쪽, 그러니까 퍼케이션 쪽이 아닌 이쪽 덴틴 실프 쪽을 삭제하는 걸 주로 주 기능으로 삼고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식의 수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만곡을 줄여주는 수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근데 그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즈 삭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비칼 덴틴의 양은 편측 삭제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곡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기구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는 엔도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핸드파일을 잠깐 말 돌려서 죄송한데요. 네네. 핸드파일을 쓸 때는 핸드파일이건 나이타이건 가장 중요한 점은 버티컬 정도의 포스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들어갔다면 그 기구는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파일을 굳이 푸시앤풀모션 같은 쓸데없는 모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을 했다면 파일을 제거하고 랭스를 잰 다음에 바이탈인 경우는 조직을 조금 제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브러싱을 조금 해서 치아를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DB는 지금 약 18mm 근처에서 잡혀 있으니까요. 18mm 근처 정도 할 거고요. 자, 어떤 나이타이를 쓰더라도 항상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기구를 먼저 넣어보라는 거죠. 먼저 넣어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구가 조작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여기죠? 아, 이 정도니까 여기에서 약간 들어올린 다음에 들어가고 빼주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패킹 모션보다는 가능하면 싱글 스트로크 앤 클린이라는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파일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편이 관찰이 되고요. 내가 사용한 파일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삭제편을 꼭 닦아주시고 기구를 넣어보면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확대죠. 네, 그리고 지금 삭제편의 위치도 그 파일이 S1이 원래 이제 삭제해야 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삭제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웃스트로크 브러싱으로 코로나 플레어링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지금 워킹 랭스는 다 되신 건 아니죠? 아, 예, 이 정도는 지금 뭐 잠정 근관장이라고 해도 그렇죠. 되겠죠. 뭐 굳이 네. 작업장이라보다는 그로스한 펄프 티슈를 조금 제거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MB 캐널은 APX 쪽에서 블런트한 상태여서 APical Python C가 바로 나오질 않다가 방금 된 건가? 네, 방금 Python C가 확보됐습니다. 네, 와. 다행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체어 타임은 그다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는 그 루트JS 파일의 이용해서 장, 무관장 재실 때 기준을 어떻게 네, 그거 두시나요? 말씀드리도록 지금 팁 부분을 보면 파일이 약간 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에 약간 망곡이 있었다고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파일이 들어갈 때 굳이 프리커브를 먼저 주진 않거든요. 8번, 10번에서는요. 약간 임프레션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신 거죠? 네. 최선배 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일단 엑셀을 보고선 망국이 근단부 존재를 하면은 근단부 쪽을 조금 프리커빙을 주고 시작을 하죠. 파일 팁 쪽을. 네, 두 분이 좀 많이 다르시네요.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푸시 앤 풀모션은 썩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에이피카 커베차가 좀 있어서 네네. 글라이드 패스 때문에 조금 수정을 했었습니다. 15번 파일 정도라면 제가 먼저 망곡을 읽었다면 그때는 필요하다면 프리커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충분히 이제 패스가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번 파일까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APX 쪽에 조금 망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프로테이퍼 골드로 해도 무난하겠지만 하나의 파일 시스템보다는 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파일 시스템으로 MB 루트는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파일 중에 하나가 하이플렉스 EDM이라는 파일인데요. 플렉서빌리티가 아주 좋은 파일이다 보니까 망곡이 있는 경우에서 쓰기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골드를 쓰시는 지금 거죠? 이게 하이플렉스 EDM 10의 05 테이퍼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삭제편이 관찰이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브러싱 모션을 통해서 입구 쪽을 조금 확보해주면 기구가 스트레이트하게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추가로 게이트바를 이용해서 다이렉트 어세스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근간의 기본 캐널의 입구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DB 캐널이라면 이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 디스토프 칼츠그 입구를 조금 개방을 해줍니다. 가능한 편측 삭제를 하도록 노력하시면서 열어주시면 캐널이 결국 그 닥터 러드리 이야기하듯이 캐널 릴로케이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물 좀 뿌려주세요. 현미경 포커스는 괜찮으신가요? 네, 포커스는 괜찮은데 지금 미러뷰에서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예, 청중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MB도 마찬가지로 조금 입구를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험이 충분하신 선생님이라면 상관이 없고요. 경험이 조금 적으신 선생님이라면 엔도지바를 입구 쪽에 살짝 대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엔도지바로 네, 직원분께서 NAOCL 이리게이션하고 석션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전 NAOCL 쓰지 않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금관 후 확대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라면 어차피 NAOCL은 우리가 원하는 부위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저도 약간의 가우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약간의 가우징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줌으로 해서 컨비니언스 폼을 만들어 주어서 파일이 좀 더 쉽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론 어세스를 더 크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저 같으면 좀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해보면 이 찌꺼기들이 보이시죠? 지금 이 찌꺼기들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덴틴 셸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포케이션의 상방에 있는 치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저는 라운드바 4번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뭐 6번을 쓰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MB2를 찾는 과정은 이런 찌꺼기들 이걸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나머지 캐널들을 코로날 쉐이핑을 완성한 상태에서 DB 캐널을 오리파이스와 MB 팔라탈 캐널을 오리파이스를 잇는 부분과 MB와 MB2를 잇는 부분은 거의 평행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CT상에서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도 라성호 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MB2로 올 때 이 이스무스의 끝에 반드시 근관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심플한 케이스라면 그냥 S1으로 진행해도 별다른 무리는 없겠죠. 근데 발을 쓰는 요령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라면 이 부분을 치질을 조금 쳐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면 컨비니언스 폼도 같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바닥을 파고 내려간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떠내려는 그런 느낌을 네, 많이 사이드로 밀어주는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라성 원장님께 배웠습니다. 라성 원장님 오늘 느끼고 자, 그리고 나서 MB2의 입구를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파일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요. S1 정도에 저는 이제 오스테나이트 파일을 더 선호하는데요. 입구 쪽에 S1 파일을 약간 경사지게 해서 슬쩍 찔러봅니다. 저는 참고로 이 방식을 별로 선호 안 하는 게 네, 저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일이 안 들어가네요. 네. 자칫 탈분 하면 초반에 파일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과거 프로테이퍼 S1이죠. 트랜지셔널.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바인딩 되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캐널 하나를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라성호 원장님도 저거 상당히 좋아하시죠? 저런 방식을. 안 들어가면 위에 덴틴 셀프를 조금 더 쳐보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죠.
그 아까 컨비니언스 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네. 약간의 인덴테이션을 줘서 네, 그 나이타의 파일을 넣었을 때 잘 따라 들어가게 하는 길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네,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임상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엠프트만 찾으면 이제 뭐 거의 할 일은 다 하는 거라서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골드가 아니죠? 네, 오스테나이트 칼입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면서 지금 하는 과정 중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만 나이타이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성격이 좀 많은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사실 이 방법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도 이유가 있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그 근관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황 6,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치아가 상황 6번입니다. 다 어렵지만. 네, 저는 MB2를 다른 근관들을 다 확대하고 그 둘째 날 찾을 때가 훨씬 더 수월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나머지 캐날 코로나를 완성하고 하는 겁니다. 최남현 원장님은 어떻게? 저는 첫날 대부분 이제 메인 캐널 위주로 플레이트라고 DB 먼저 근관량 재고 MF 그 APCAL 사이즈를 정하죠. 그리고 닫기 전에 이제 MB1하고 MB2 쪽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플레어링을 이제 뭐 원 플레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넓혀놓고 오리파이스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바로 근관량 캘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다 똑같지만 가는 길은 조금씩 다들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입구만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트라이했던 이 위치가 아니라 지금 이 각도 굉장히 치아 외측으로 굉장히 이동한 느낌입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네네네. 네, 입구에서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약 3-4mm 정도만 더듬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려고 하려면 굉장히 택타일이 좋으셔야 돼요. 저는 그 정도 택타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위치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을 넣을 때는 이렇게 그 한 번에 넣지 않고 어떻게? 지금 바인딩 되는 포스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캐널이 석회화가 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일을 위치시키고 버티칼로 먼저 넣은 다음에 로테이션 포스를 줬을 때 파일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바인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빼서 닦습니다. 이걸 닦고 다시 거기서 워치 와인딩으로 들어가고 바인딩 되는 거 확인하고 빼고요. 근데 버티칼로 진행이 계속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턴 앤 풀 모션이 좋겠죠. 근데 파일이 가늘면 가늘수록 턴 앤 풀 모션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짧은 파일을 써주시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티컬 포스가 좀 가해질 때는 아무래도 25mm, 31mm보다는 21mm 파일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조금 그 작은 파일들이 너무 낭창거려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때 뭐 따로 또 쓰시는 파일들이 있습니까? 핸드 파일 중에? 저는 없습니다. C파일로 같은 파일을 따로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있는 파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배 원장님은 저는 C파일로 C플러스 다 있기는 하는데 네네. 저도 성격이 좀 그래서 그냥 원래 21mm 핸드파일 그냥 주로 사용합니다. 아, K파일 예. 예.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아직. 네네. 국민학교 예.
지금 페이턴 씨가 앉아. 네. 지금 파일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건 느낌이 나죠? 네, 조금, 예. 좀, 레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아까는 페이턴 씨가 확보가 됐었잖아요. 처음엔. 손이 안 좋으셨다고 얘기하시니까. 사실 지금 김평시 원장님이 하시는 방식, 저도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워낙 근간이 좁은데, 핸드 파일이, 택타일이, 이제, 페이턴 씨가 안 잡힐 경우에, 예측되는 그 길이까지 창 무기들하고 코로나 쪽을 좀 서컴퍼레이션로 많이 넓혀주고 나면은 핸드파일 프리커빙에서 원래 큰일을 찾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생기는데 그거보다는 그거에 훨씬 상방을 확대를 했을 때 그 밑에가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근관장을 잡고 그거보다는 살짝 짧게 코로나를 확대해주면 그 레지를 극복하거나 뭐 페이턴 씨를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페이턴 씨 부분에 이제 뭔가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택타일이 좋아지려고 하면 정말로 유예를 먼저 많이 여셔야지만 근담부 쪽에 저희가 뭔가 파일을 넣어서 원래 캐나를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위에가 좁은데 뭔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파일 자체가 들어가면서도 렛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정통 크라운다운으로 위에부터 많이 열고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지금 MB2 에이펙스 페이턴 씨가 안 잡혀서요. 시간이 그것 때문에 조금 걸릴 것 같네요. 바인딩 포인트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프리커브를 여기서 주자니 주면은 MB랑 만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프리커브를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선배 원장님께서 이렇게 페이턴 씨를 못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세 번까지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네 번째도 해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페이턴 씨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안 잡힐 때는 뭐 어떻게 파일 끝을 어떻게 구부리시거나 아, 이런 그쵸? 팁들이 그쵸. 있으시면 최성형 원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그 파일 팁 한 1, 2mm 정도만 살짝 프리커빙을 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찾는 경우들이 있고요. 에브럽트하게 이제 구부러진 경우에 가끔씩 뭐 킹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파일 끝을 딱 구부려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노멀하게 살짝 프리커빙을 줘서 사용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문제는 그걸 찾은 다음에 이제 나이타이가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CMR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겠죠. 그러면 거의 지금 워킹 랭스를 잡고 그 페이턴 씨를 잡았을 때 나이타이 차이는 한 0.5mm에서 1mm 정도밖에 워킹 랭스가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 0.5도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디랑?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페이턴 씨를 못 찾았을 때, 찾았을 때와 했을 때, 그, 근관장 차이가, 그렇죠? 한 0.5mm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없죠. 핸드 파일을 오래 쓰지 않은 이상은, 예. 저는 워킹랭스, 지금 MB 캐널인데요. 워킹랭스를, 저는 오버사인을 얻은 다음, 페이턴 씨가 있는 상태라면, 1 위치 정도? 이 정도면, 예, 이 정도에서 되게 잡고 있고요. 부가적인 근관장 측정기가 있는 경우라면 그런 걸 좀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시간적인 상황 때문에 나머지 캐널 쉐이핑을 마무리해 놓고 MB2 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MB2는 아까 하이플렉스 시스템을 쓰기로 했으니까요. 하이플렉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B2만 하이플렉스를 쓰시 MB도 같이 에이펙스에 아까 컵에차가 있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싱글 스트로크 앤 클린인데요. 들어가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액션을 준 다음에 빼서 삭제편을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패킹 모션을 쓰는 것보다 정확한 택타일을 좀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숏씩 하는 데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원하는 랭스에 들어가면 아웃스트로크 브러싱을 해서 약간 글라이드 패스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약간 팁이 휘어 있는 게 보이시려나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마텐사이트 파일을 썼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넣어보면 이제 뭐 25가 거의 다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삭제편 보이시나요? 에픽카 서드 쪽에 있는 삭제편. 네네네. 그러면 이런 삭제편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김병식 원장님? 네, 이 삭제편이 이렇게 묻었다는 건 금관의 미니멈 다이아메터 측을 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MAF는, apical size는 이 파일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apical size가 기준 중에 하나를 삭제편의 양상을 보긴 하는데요. 30에 06 정도는 되어야, 30번 사이즈는 되어야, 이리게이션 솔루션이 저희가 원하는 부위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문헌에 근거해서 저는 30에 06 쉐이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면 뭐 개원가에서는 마무리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굳이 한 단계 더 가고 싶다면 프로파일 3006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넥스트를 갖고 계신다면 프로테이퍼 뭐 넥스트를 쓰실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도 3004, 뭐06 이런 파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걸 추가적으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선명 원장님은 보통 몇번 사이즈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 캐널들의 미니멈 사이즈는 35번을 가고 있습니다. 35공사를 사용하고 아주 흔치 않지만 하악 DL 캐널이 망고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30번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 대개는 40번 정도로 갑니다. 제가 리덕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스타 위치를 안정적으로 놓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바이팅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김병철 원장님, 저는 그 공간장 측정기로 측정을 할때 보통 오버사인을 다 듣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재는 경우가 많이 페이터시를 있거든요.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는 네네. 지금 같이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장 측정기를 잴때 이제 초심자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멘트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항상 어느 부분에 저류가 되지, 에그 저류가 있지 않도록 신경을 쓰신다면 랭스를 재는데 좀 불편감이 덜하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주 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목표는 그거니까요. 제가 지금 김평식 원장님이 이제 쉐이핑을 하는 거를 관찰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나이파이가 근간 내에도 굉장히 오래 있지 않는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거를 염두하셔서 지금 쉐이핑을 하시는 건지. 저는 모션 자체가 싱글 스트로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를 파악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정도 삭제가 이루어지면 뺍니다. 그러면 얘는 일을 다 했죠. 다음 삭제편의 양상을 보고요. 그래서 패킹 모션이나 오래 뭐 머물거나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면 뺍니다. 그리고 나서 팁 부분의 삭제편을 관찰하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네네, 잘 보고 예,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네네, 더 그런데, 넓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F3로 가자니 30에 09로 가는 건 테이퍼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오리지널 테이퍼를 훼손시켜가면서 가는 게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넥스트를 썼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라면 뭐 EDM으로 쓰겠다 그러면 40번을 써도 될 거고요. 아니면 3006으로 가도 되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가격도 싸고 부담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아까 정말 우문을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몇번 사이즈에 몇번 테이퍼로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양쪽 분한테 다 드렸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치아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식 원장님이 하시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반하시죠? 저는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프로파일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종류나 30번 사이즈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삭제편을 내가 원하는 정도, 약간 미약하지만 얻었다면 미니멈 다이아메터는 터치를 한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곡이 심하지 않은 근간에서는 더 큰 에픽카이 사이즈를 갖는 게, 그리고 지금 원비지 랜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바이탈 티슈고요. 그래서 더 넓히는 게 그 결국엔 나중에 결과 부분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곡이 심한 경우에는 저는 25번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비짓을 여러 번 하거나 수상카심 드레싱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잠깐 피역을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만곡이 있으면 거의 다 이제 CMWire를 이용해서 이제 MF를 잡게 되죠. APK 사이즈를 잡게 되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김평식 원장님이 싱글 스트로 앤 클린 테크닉을 그게 명칭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름이 정해져서 늦었다라고 참 억울했던. 지금 이 경우는 30번 F3에서도 원하는 삭제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40번 사이즈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EDM 40번 같은 경우는 40의 공사 테이퍼이면서 팁 사이, 팁이 굉장히 뾰족해서요. 40번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넥스트 40번으로 진행을 해. 넥스트 40번으로 했는데 APX 삭제편이 없죠. 이런 경우라면 한 단계 더 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 45로도 갈 수 있을 건데 40에 06에서 안 묻었다면 45, 04에서도 안 묻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상부 테이퍼는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바로 EDM의 50번 파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DM 같은 경우는 40, 04, 50, 03, 60, 02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EDM 파일들은. 자, 이런 삭제편을 얻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삭제편을 얻었죠. 상부의 삭제편이 안 묻었다는 건 근간의 테이퍼가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정도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최하 오리지널 테이퍼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확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MD2인데요. MD2 테이퍼스가 안 나오는 경우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인간적인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뭐 패널 하나 못 찾는다고 해서 뭐 인생 크게 바뀌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최선배 원장님, 지금 그 여기는 이제 엔도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쉐이핑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그 EDM 파일에 대해서 잠깐 그 최선배 원장님께서 소개를, 이렇게 프로토콜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DM 파일은 안 사용하고요. 제가 주로 메인으로 쓰는 건 이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을 기점으로 해서 프로테이퍼 골드, 그다음에 넥스트, 그다음에 하이플렉스 CM, 요 정도 네 가지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관이 스트레이트하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그냥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을 쓰는데, 아무래도 테이퍼가 좀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체가 좀 작으신 편이죠. 그래서 F3같이 이제 30에 09같이 야 이걸 써도 좀 무리가 오겠다 싶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F1 정도 쓰고 이제 넥스트 X2하고 X3에서 30.07 이 정도로 끝내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CM으로 35.04나 40.04 이 정도에서 이제 주로 MF를 많이 잡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망고 있다라고 이제 프로테이퍼 골드를 이제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고요. 프로토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많이 하죠. 프로테이퍼 넥스트가 아니고 골드를. 스트레이트한 캐널 기준에서는 유니버셜하고 넥스트를 하이브리드 많이 쓰고요. 망곡 있으면 프로테이퍼 골드하고 넥스트를 이제 하이브리드 많이 쓰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시면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김병식 원장님하고 최선배 원장님하고 이게 그 근관치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분은 되게 이제 장인처럼 굉장한 기구를 많이 이제 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억세스를 하시거나 이런 기구를 적게 사용하시고 충전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겉압포차의 형태나 이런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말에 능서 불태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선수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핸드 파일이나 나이타이 파일은 다양한 종류를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걸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냥 한 시스템을 회사에서 이제 제조자의 지시사항을 많이 따르는 편이고 과거의 파일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넥스트나 이제 프로테이퍼 골드를 쓰거나 아니면 레시프로케이션 파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신원장님은 워낙 환자분이 많으셔서 그러신 거죠. 저는 이제 맥시 하루에 한 15분 정도 보는 거고 신원장님은 한 30분 넘게 보시죠? 하루에? 아니 그렇게 요새는 없어요 환자가. 지금 페이턴 씨를 찾고 계신 거죠? 네, 바인딩 포인트는 지금 캐치를 했고요. 네네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바인딩 포인트는 캐치를 했으니까. 원장님, 지금 10시 55분이에요. 네, 너무 일찍 끝내시면 저희가 이제 좀 당황스럽게 되니까요. 시간 관리도 좀 해주세요. 아직. 빨리 하시는 분들이 되게 체어 타임 빠른 걸로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럽죠. 손 빠르고 잘하시면. 근데 엔도 트리트먼트가 저는 사실 싱글 비집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캐널 시스템을 근간이 확보됐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단시간에 원하는 만큼 세정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경우라서 원비짓을 진행하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는 원비짓을 저는 제 진료실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평식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미케니컬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중요하지만 케미컬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MAF 정도를 잡은 이후에 NOCL 적용 타임이 어느 정도 최소화될 건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바이타이건 넘바이타이건 최소한 30분 이상 사실 권해드리고 있긴 한데 실제 우리나라 개원가에서 30분 이상 이리게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엔도가 좀 빨리 끝나고 또 그에 따라서 실패율도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공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탈이 더 어떻게 보면 그 NOCL이 접촉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평식 원장님? 아니, 그 최성배 원장님?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이탈이 조금 더 지금 조직 자체가 좀 질기고 재화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30분 이상을 그 NOCL을 소킹을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불가능한 부분이죠. 30분을 눕혀놓을 수는 네. 없지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멀티 비짓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네. 때문에 한번 열고 나서 이제 MAF를 잡은 이후에 대개 한 두 번 정도 이리게이션 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수학하심도 네. 적용하고 환자분이 이제 증상이 없으실 때 이제 가서 캐나 필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이 이제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쪽 분은 손에 네.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산화 칼슘을 사실은 바이탈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첫날에 뭐 확대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뭐 20번에서 25번까지 확대를 했다면 수산화칼슘을 적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넥스에 아무래도 이제 펄프가 제거되는 게 좀 용이하고 실제로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산화칼슘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이제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바이탈인 경우에는 다음 대목 이제 펄프티슈를 좀 더 제거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감염 근거에서는 결국엔 박테리아의 증식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걸 이제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하죠. 저도 루틴하게 매번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게 찾는 그 페이턴 씨를 찾으시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렛지를 극복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명식 원장님? 지금 이건 렛지 느낌이 아니라요. 네네네. 에이펙스 석회화가 굉장히 심한 캐나다 같습니다. 렛지라면 바인딩 포인트가 아예 없을 텐데, 아, 예, 예. 이 경우는 지금 바인딩 포인트는 느껴지거든요. 네네. 근데 6번, 아, 예, 예. 6번 파일에서 지금 바인딩 포인트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파일의 팁이 약간 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건 렛지가 아니라 석회화되면서 망곡이 조금 있지 않나. 약간 훅처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넘어가지 끝에서만 않습니까? 약간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페이턴시를 잡지 않아도 근간 치료의 성공률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요? 최선 원장님? 저는 페이턴시 4번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잡습니다. 그럼 페이턴시를 잡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틀어야 그러면 이제 낸 그 세계 근간 치료 학회가 또 언제 열리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페이턴시를 무조건 잡으라고 지금 최선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페이턴시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는 원래 오리지널 캐나다에 있는 펩티시를 박테리아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선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임상을 만났다고 하면 지금 바로 나이타이를 꺼내서 확대하고 근간장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예,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환자분이 안 아프시면 다행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치과의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치과의사니까, 네, 지금 환자도 치과의사라. 네. 환자분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스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시겠죠. 네, 그만하고 이제 네, 지금 MB2 패널 페이턴 씨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예. 감사합니다. 떼는 상태에서 보면 파일에 약간의 커베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끝부분에 약간 망곡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 근관 쪽으로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 망곡이 보이시죠? 그래서 6번 파일로 페이턴 씨는 확보를 했고요. 아, 굉장히 지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페이턴 씨를 찾고 박수를 이렇게 받으시는. 아마 원장님들이 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상투적인가요? 아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간에 네. 신원장님이 끝까지 안 찾아도 된다는 말씀 듣고 힘이 많이 났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진행을 김병신 원장님께서 마음 편하게 환자를 볼 수 있게 지금 하려고 많이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최선배 원장님께서는 계속 뭔가 실수가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으신 것처럼, 네. 다음 이런 기회에는 최선배 원장님께서 한번 더 다시 하시고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위치에 김병식 원장님께서 저랑 또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학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재무덤 제가 안 팝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찾았다가도 이제 금방 또 확대를 하면 또 페이턴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김병식 원장님. 네, 그래서 이렇게 심한 정도 석회화와 망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러 약간 오버를 시킵니다. 10번 파일 정도 오버를 시켜서 그 다음 파일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 파일로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길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뭐 패스 파일 쓰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파일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글라이더나 뭐, 알파일럿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일, 그다음 원지 뭐 이렇게 있겠죠. 약간 이게 뭐 PPL은 아닙니다 지금. 네. 참고로 저는 이제 핸드 파일 10번이 이제 근관장까지 도달을 하면은 13번 패스 파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13번 패스 파일이 들어가는 양상을 보고 생각보다 아주 쉽게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바로 프로테이프 S1으로 넘어갔는데. 13번이 이제 삭제량이 조금 많다, 내지 좀 전진이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패스파일 16번까지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S1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플렉스 EDM 파일을 사용하고 계시죠? 10.059 아까 상부를 좀 넓혀놨기 때문에 밑에 부분만 터치를 하면 돼서 10.059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MD2를 확대하는 동안 다른 공간들이 소킹이 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NAOS에 소킹을 해주는 게 좋다고는 이야기하는데요. NAOS이 그 원하는 만큼 들어가 있을 때 자기 액션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이 랭스를 재는 과정 중에 자꾸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자, 이제 15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제 페이턴 씨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약 10mm 정도 타이트로 만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만나가지고, 진땀이 나네요. 네, 약간 당황하신 느낌.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면서도 다른 근간의 이리게이션을 계속 간방만 두면 안 되고 이리게이션을 같이 해주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많이 있는 것보다는 낫죠. 이제부터는 근간의 기본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NAOCL을 지금부터는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AOCL은 원액을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이타이가 일하는 길이는 결국 한 이 정도죠. 밑에 지금 이 정도 레퍼런스까지 이 길이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다 했습니다. 팁에 삭제편이 약간 아쉬운 정도고요. 맡은 사이트 파일이기 때문에 캐널에 그다지 큰 무리가 없을 거니까 브러싱을 통해서 입구를 조금 전체 바디 쪽, 캐나루 바디 쪽을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넣으실 때 그 에픽갈로 가해지는 힘을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선수님. 그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스크류인 이펙트를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파일이 쓱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지금. 아닙니다. 저 세미나 하거나 실습하면 항상 선생님도 손 잡아드리고 다 이거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 최성병 원장님은 그러면 에픽칼에 이렇게 나이타이로 힘을 줄 때 어떤 정도의 힘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MF 작업도 이제 CM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 자체가 이제 삭제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컨벤셔널한 나이타이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이제 두 가지까지 구간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교과서적으로는 샤프 심을 한 1mm 정도 빼서 그 눌렀을 때 부러지지 않는 힘으로 눌러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샤프 심 재질이 좀 차이가 있겠죠. 두께에 따라서 다르다. 네, 이제 거의 쉐이핑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AP파일 클리어링 하는 느낌으로 랭스를 마지막 재확인 한번 하고 있습니다. 평시 원장님은 그 에이펙스나 제로 사인까지 갔다가 파일 뒤로 빼서 1포인트에서 근무원장하시죠? 네네. 네. 지금 한번 페이터시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면 한 칸 정도 더 넣는 정도요. 저희 모임에서는 이렇게 재시는 분은 김평시 원장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도 유일하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마크를 사용을 합니다. 에이펙스에서 0.5mm를 빼는 방법도 있고 밑에 지금 깜빡깜빡하는 마크가 있는데 저는 마크를 사용하는 편이고 에이펙스를 넘었다가 돌아오면서 그 지점을 보통은 재거든요. MAF를 설정한 후에 캐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파일을 오버시켜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오버할 수가 없죠. 저는 바인딩 되는 파일로 근간을 재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약간 헐거운 느낌보다는 이렇게 시야에서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도 MAF 전 단계 파일 정도로 써서 하게 되면 밑에서 바인딩이 되면서 재현 가능한 움직이지 않는 어느 위치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엔도야 결국 뭐 0. 몇 미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최선병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병성 원장님도 이제 다 그 근간장을 재는 방법이 약간씩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방법을 찾기보다는 계속 지금 김병식 원장님처럼 재현되는 값을 가장 계속 확인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는 논쟁을 벌이고 중요한 부분은 논쟁을 안 벌이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아, 이런 되게 이제 고수도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구나.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간장 측정기 하나를 또 이제 꺼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안정적인 포인트에서는 이게 지금 약간 차이가 났는데 지금 제가 루트 GX로 재개되면 제가 얻고자 하는 포인트가 21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 1포인트에 맞춰놓고 나서 또 다른 회사 거죠. 또 다른 회사 근간장 측정기가 있다면 0.7, 대개는 0.6포인트에 많이 맞거든요. 0.6가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복 재현되는 점들을 찾으면 좀 더 근간장을 안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됐다면 얘 기준에 의해서 얘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그 제품의 포인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 포인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1포인트랑 0.6포인트랑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전자근간장 측정기는 가능하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두 개 정도를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료할 때 제일 힘든 게 척선이 안 맞으세요. 저 지금도 MD 약간 블리딩 있으면서 이스무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싱글 비짓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지금 PS4번입니다. 그래서 PS4번 팁으로 이쪽 이스무스 쪽에 있는 부분을 메카니컬하게 조금만 열어주겠습니다. 그 코로나를 넓히는 나이타이 파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쪽으로 브러싱 모션으로 써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좀 드릴게요. 손파는 항상 열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NAOC를 정말 넣어놓고 PS4번 팁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무스 쪽이 여기만 있겠지만 밑에서는 아마 패널이 만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다시 이제 10번 파일을 넣어서 패널을 하나 더 이렇게 생성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정식 원장님. 아이고, 패널 많이 나왔어요. 네, 이스무스에 지금 상당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수산화 칼슘을 써서 그 바이탈 펄프 티슈를 벌루닝을 시키고 다음 내원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엔도소닉 PS라는 초음파 세척 기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내에 좀 그로스 데브리먼트를 제거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스미어 레이어가 완전히 개방된다든지 이런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간 내에 있는 어떤 그로스한 데브리먼트가 제거가 돼줘야만이 오염에서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러한 초음파 기구를 쓰기 때문에 바이탈 펄프 티슈가 훨씬 빨리 녹는다. 이 부분은 아직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뭔가 그로스한 데브리먼트를 좀 더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메탈 타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메탈 타입은 치아를 일부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러지는 거에서도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폴리머 계통을 사용했었던
솔리노 계통을 사용하게 되면 만곡을 편안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생각을 두지 않으셔도 되죠. 네, 김병수 원장님이 이제 참여했던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PL인 거죠? 네. 근데 인기가 없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폴리머 타입도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CMIR로 만든 그런 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다 써보는데 사실은 효과가 누가 좋냐 안 좋냐를 안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안 쓰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사실이죠. 네. 지금 김평지 원장님처럼 지금 이제 MB1, MB2 남겨놓고 저 이리게이션 할 때 저희가 항상 드는 마음이 이거 한 번만 치고 나면 블리딩이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함으로 항상 이리게이션 하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레조 버칼, 네, 그 노트에 있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또 느끼는 것도 이제 하악 7번의 이제 CCF 캐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MB 특색에서 올라오는 블리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프닝이 이쁘게 됐습니다. 확대도 그냥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 들리시죠? 네, 이쪽 부분 가우징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플로어 이런 치수석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세척을 좀 하고 나면 근관 내부 쪽으로 좀 더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00% 무조건 이게 근관내를 화학적으로 다 녹여낸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가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랭스 한번 체크하고 킬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DBD로 기억하는데요. 신원장님도 에피칼 게이징을 핸드파일로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뭐 30번이나 35번 파일을 쓸 일이 거의 없다면 마지막에만 이렇게 한번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다음 넥스트 뭐 40번을 쓰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만곡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타이로 어렵게 그 만곡을 성형해 놨는데 거기다가 핸드파일 뭐 30번, 35번 넣어서 그걸 오히려 더 근관을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굳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핸드 나이타일을 많이 핸드 나이타일. 근데 프리커브를 시키면 뭐 상관 크게 관계는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프리커브를 해서 에피칼 게이징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임상가 분들이 대부분 이게 게이징을 하면서 살짝 거기 클리어링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제가 이게 진행 때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저만 못 들었군요. 최 원장님이 원하셔서 핸드 나이타이 파일을 써서 했습니다. 네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굉장히 최성백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발끈발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네. 청중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병신 원장님이 이게 진료를 풀로 하시는 거를 거의 처음 보거든요. 예, 근데,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예, 지금 보면서도. 예. 자, 이제 필링 전에 EDK를 조금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DK는 17%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EDK를 쓰신 다음에 플러싱은 뭘로 하시죠, 보통? 아, NAOCL로 하고 있습니다. NAOCL로 하시죠? 네. 상아질에 대한 에로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상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MB는 만곡이 있고 석회화가 있기 때문에 에피칼 사이즈를 25번 기준으로 형성을 했고요. DB는 뭐 스트레이트한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번 사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MB도 35까지도 가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요. 그냥 무리하는 것보다는 중간을 47편을 얻고 가는 게 오리지널 쉐입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MAF를, A4 사이즈를 조금 수정해 보고 있어서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플라탈은 지금 45번 사이즈 50에 03으로 했었는데, 하이플렉스 EDM 같은 경우는 에이펙스가 파일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래서 필링할 때 보면 제 파일 사이즈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단계 정도 적은 파일 사이즈를 35번 이상에서는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원장님이 이제 과거에 하던 진료를 계속 고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실 에피칼 사이즈는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어차피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하는 것처럼 2004년 DCN에서 에피칼 사이즈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MF를 결정하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어쨌든 짧은 쪽, 단축 쪽이라도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는 미니멈 그 정도는 잡고 나머지는 안 되는 부분은 이리게이션으로 해결을 좀 하자 이런 부분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까 김성규 원장님께서 댐핑칩을 좀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태남의 원장님께서도 댐핑칩을 확인하시면서 네, 결제를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엠브로 하면서 선생님들이 EDTL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생각보다, 라이파이로 쉐이핑을 해놓고 나면은, 약간 그, 저희 바이오필름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 그 미끄덩거리는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튜브를 좀 오픈시키기 위해서, 편한 필링 직전에 EDTL 꼭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션도 좀 특이한 석션인 것 같습니다. 바쿰 어댑터라 그래서요. 그 페이퍼 포인트를 보험공단에서 돈을 많이 안 주니까요. 한 개라도 아껴야 돼서 이렇게 기존에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등장하는 느낌. 아 이거 싼 겁니다. 저 네. 절대 비싼 거. 저건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시간도 아끼고. 부스 몇 번 부스에 가면 볼 수가. 아, 부스 이름은 모르고요. 실렉트 D 제품입니다. 아, 거기 김평시 원장님 전신 브로마이드 서 있는 회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하고 나서 넣으면 두 번째 건 다 드라이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마시고 옆에 크나를 한 번 더 쓰세요. 세 개 아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통역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껴서 다음 입회에 가렵니다. 이럴 때 이제 페이퍼 포인트 드라이하고 있는데 라이브하고 있는데 에이펙스에서 블리딩 찡 묻어나면 답답하겠죠? 네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50분 저거요. 45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실자보다는 환자를 잘 만나셨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주네요. 네, 지금 되게 힘드실 건데 너무 잘 이렇게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일환 원장님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인가요? 저는 아직 그 난 스탠다드 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근간 내에 내가 설정한 숫자가 설정한 작업장에 0.5mm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가장 큰 테이퍼의 GP콘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로 두 개를 재고요. 방금 그 커터는 뭔가요? 예전에 이피덴트 거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네. 거예요. 네, 원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놈이 끝에서 피팅을 얻을 수 있는 게 미디엄 콘이네요. 그럼 여기서 턱백이나 이런 거를 느끼시려고 하시나요? 네, 끝에서 약간 바인딩 느낌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컨티뉴스를 할 때 바인딩이 없으면 사실 지지고 나서
바닥에 3mm, 4mm 정도가 덮칠 남겨야 되는데, 그때 남지 않고 이제 다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꽤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게 테이퍼링이 되어, 테이퍼링이 이제 확대가 돼 있는 경우에 다시 턱백을 얻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슬러거니스를 오히려 더 느끼기가. 물론 이제 겉터퍼츠를 저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보통 이제 넌스타다이즈 같은 경우에는 파인, 파인,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아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최대한 이제 잘 맞는 애를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정된 그런 겉터퍼처 콘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범식 원장님? 좋죠. 근데 비싼 건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실러를 먼저 저는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가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일단 많이 쓰시는 그레이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 위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콘을 꽂아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치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항상. 같은 치근 내에는 어느 캐나리건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MB는 MB와 MB2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는 거죠. 저는 약 3에서 4mm 정도 짧게 세팅을 하고요. 저는 아직도 그 칼슘 실리케이트 세면을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푸시아웃 본드 스트렝스가 떨어진다는 보고는 있지만 측방 쪽에 아니면은 그 주변에 이레귤러리티 쪽으로 어떤 GP콘이나 실러의 함입을 고려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걸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그냥 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글콘 테크닉에서도 민경상 교수님 문헌이나 이런 쪽을 봐도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진기 실러를 쓸 건지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쓸 건지 아니면 뭐 지의 계통을 쓸 건지 수산화 칼슘계 실러를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각자의 뭐 취향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건 이따 오후 세션에 여기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이 이제 김병식 원장님들 원장님을 이제 뵙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시자마자 바로 수원에서 일로 이제 달려오시면 되고요. 1시 반부터인가요, 저희가? 네, 1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그 여러 질문이나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테니까요. 가지 마시고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TV에서는 뭐 채널 고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어제 너무 긴장해서 잠이 안 와서 그 하이플렉스 EDM 이야기하면서 제가 일렉트로닉 댄싱 뮤직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고 넘어가 버렸네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 분도 안 웃으시니까 민망해서요. 실제로 이 EPI에서 이 라이브 밴드를 기획할 때 김병수 원장님 저랑 저도 같이 한번 하자고 정말 나에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편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저분은 정말 많이 후달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걱정되는 건 필링 엑스레이가 어떻게 나올까. 그걸 한다고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면. 근데 보통 그 학회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거 한번 하면 또 이제 계속 그분을 계속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쵸. 예. 저는 조용히 세미나만 하겠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그걸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 까만색이 액세서리 콘 중에서 미디움 콘입니다. 미디움 콘이 054 테이퍼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이 그쪽 거기에 맞는 마스터 콘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스테인드 푸시를
시간이 좀 짧았죠. 5에서 10초인데 한 2초 정도로. 네, 성격이 급해서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꽤 오래 있었던 겁니다. 네네. 긴장은 많이 풀리신 것 같네요. 이제 충전을 하고 있어서. 그 김병철 원장님은 당일 코아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그 칼슘 실릭, 흔히 이제 MTA 실러라고 하는 그런 실러들을 사용했을 때 당일 코아가 좀 문제되진 않을까요? 워시아웃 되는 게 상부만 시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를 덮어놓고 있고요. BC 실러 측에서는 위에서 커팅을 한 다음에 윗부분을 눌러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못뚜껑을 만들듯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테크닉을 설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TA 계열보다,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보다는 레진 계열 실러가 그 실러를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완전히 굳은 다음날 정도 시행을 하고 제거 안 되면 아예 프랩을 한 번 더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실러가 굳은 다음에 코아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 근데 코아를 할 때 러버댐은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미경을 보면서 러버댐이 걸렸을 때 코아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코아 할 때 현미경은 봅니다. 네. 코아 할 때 현미경은 보시고요. 네. 이게 두 분 다 답답한 스타일이시죠. 아니,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엉큼한 해답을 얻지 않고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그런. 아, 현미경을 보는 이 현미경을 보고 코아를 하는 이유는 육안으로 안 보여서입니다. 네네네. 네, 그 노안이 와서요. 그쪽에 집중하세요, 원장님. 거의 다 끝나셔가지고. 네. 저도 사실은 그 NTA 실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일 코아를 이제 프랩을 좀 하고, 이제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아말감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당일 코아를 거의 다 대부분 하곤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상담 내역을 보곤 하죠. 상담에 이제 선납이 돼 있으면 이제 다음번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의 사실 개원에서 제일 싫은 게 엔도하고 도망가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엔도를 했는데 타원에서 크라운을 하고 그게 아픈데 다시 저한테 와가지고, 엔도가 탈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정말 이제 많이 힘들어지죠. 타원에서 우려가 오는 경우는 코아 차지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못 들으셨을 텐데 그 타 의원으로 가실 경우 코어 차지를 충분히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개원가에서 보낼 때는 개원이한테 보낼 때는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시던 말씀하고 좀 내용이 다르시네요. 아니, 상호 간에 약간의 더 배려, 그 다음에 그런 보존까지. 거의 의뢰서 없이 보내면 반쯤 죽여놓던데, 아니신가요? 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되게 친절해졌습니다. 환자한테도 윽박지르신다고? 아닙니다. 요즘은 덜 합니다. 아, 하긴 하시는군요. 컨셉이 욕쟁이 치과입니다. 자,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따 오후 세션에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아를 오늘 안 할 거기 때문에요. 혹시 모를 누출을 생각해서 수산화 칼슘을 조금 넣고 저는 커튼을 쓰거든요. 커튼을 안 쓰는 걸 선호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방법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습관이 오래돼서 그걸 잘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튼을 넣고 캐비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산 캐비톤 아주 많이 좋아져서요. 저는 다이아덴트 거 쓰고 있는데 가격도 좋고 사용하기도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엔도 진행 내내 상당히 많은 기구와 재료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서 예. 근데 개원이로서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들이라 어떤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JTBC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엔도를 하는데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실은 뭐 어세스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핸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인데, 핸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설명을 드리면서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MP2 페이턴시가 안 잡히면서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턴앤풀 모션과 워치와인딩 앤풀 모션을 이용해서 페이턴시로 확보를 했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나이타이 파일 시스템은 제가 어떤 특정 회사 제품을 권한다 이것보다는 선생님이 쓰고 나서 내 손에 가장 잘 맞고 내가 생각하는 컨셉에 맞는 나이타이 파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쓰기 쉽고 너무 파일의 개수가 다양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전은 요즘 컨셉 중에 제일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게 과연 씰링을 GP콘이 하느냐 실러가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GP콘에 좀 더 기울어진 입장이었다면 요즘은 좀 더 실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라탈이 약간 짧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끝부분에서 양측으로 실러가 약간 나간 양상이 보이고요. 그래서 에피칼 클리어링을 우리가 했다는 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칼 클리어링을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랭스가 더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워킹 랭스까지 계속 확보하는 게 그런 부분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디스탈이 뭐 실러 좀 넘어간 거 이런 것들이 뭐 사소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비짓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